하이 hey,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굉장히 뜻깊은 곳에 왔는데 우리 여러분들 뭐 다큐멘터리나 보면은 몽골에서 이렇게 매 사냥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뭐 꿩을 사냥하는 새를 사냥하는 토끼를 뭐 이렇게 사냥을 하는 걸 많이 보셨는데 바로 우리나라에도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박용순 응사님 집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전통 매 사냥 역사랑 그리고 매 사냥하는 그런 기술 다양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요청을 드려서 여기 앞까지 왔는데 바로 한번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볼게요. 아,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게 보이십니까? 정말 신기하죠?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집이라 쓰여있는데 안에 계신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라짜라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와 은사님 안녕하십니까. 와 오 여기 장비들이 되게 특이하다. 어 은사님 아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 대전 저는 대전광역시 네. 매 사냥 무형문화재 제 8호 네. 응사 박용수입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아, 제가 그 인터넷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그런 매 사냥을 우리나라 이제 전통 방식으로 하는 거를 잘 몰랐었거든요. 네.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요번에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반갑고 막 바로 뛰어와서 뵙고 싶었습니다. 와,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진짜 신기한데 그 응사님 이것들이 다 뭐예요? 아, 매 사냥에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하나씩 소개를 할까요? 아, 네.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죠. 제일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게 시치미떼다. 시치미떼다는 얘기가 매 사냥에 유래했거든요. 아, 네. 옛날에 사냥하다가 보면 내가 꿩을 쫓아 산 넘어가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네. 우와, 뭐야? 네. 아, 새를 네. 부를 때... 이 시침이 목적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 소유주를 표시하고, 네. 그 다음에 매가 날아가는 행방을 찾기 위해서, 요 매가 보호색이라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얀색이 눈에 잘 띄죠? 네. 그래서 흰색 깃털을 답니다. 보통 최상급 깃털은 고니깃이고, 네. 요새는 야생 고니를 잡기가 어렵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요새는 고니하고 비슷한 집에는 거위털이 제일 크거든요. 네. 거위털을 해서 달고, 방울은 청각으로, 네. 시각과 청각으로 할. 내가 참외는 습관적으로 꼬리 빗질을 해서 꼬리를 달랑달랑 흔드는 습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소리를 보고 가서 찾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먹이 쌈지인데 먹이 통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마 껍질을 엮어서 이게 제일 강하거든 대마 껍질이요. 좀 사는 사람은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대마 껍질로 해서 뭔가 입니다. 와. 아 여기 은사님은 이 그냥 이 자체가 되게 잘 어울리시는 거. 제가 매면은. 제가 매면 되게 촌스러워 보일 것 같은데 응사님이 매니까 멋있다. 이것도 내가 한땀한땀 직접 만든. 아 진짜요? 네. 산에서 처음 받은 매를 생매라고 하거든요. 생매. 야생매. 네. 생매. 매를 잡는다 표현 않고 받는다. 네. 산신님이 보내줘서 네, 네. 내 욕심을 담는 게 아니라 네. 안 받칠 때는 보름 한 달 되는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생매를 받아서 처음에 훈련할 때는 당연히 도망가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날림질인데 이렇게 해서 안 빠지죠. 네. 마술을 보여 이렇게. 엄청 엮여 있는데. 아, 오. 거미 똥구녕에서 실라오듯이 저항감 없이 쑥 빠지죠. 오, 방적돌기 같네요. 오, 뭐야? 생매를 교육할 때 다리 묶는 거죠. 잘 풀리라고. 날 때 잘 도망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처음에 훈련할 때 줄을 매고 하죠. 네. 이게 헝클어지지 않아야 돼요. 아. 물렁마귀가 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누에 오치크처럼. 이것도 기술이 있죠. 예예. 예.
그래서 이게 한 50m 되는데 네. 가운데 묶어놓으면 이쪽으로 50m, 이쪽으로 100m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와, 교육용으로 이렇게 줄매는 것도 날림줄이라고. 와, 근데 진짜 옆에서 지금 보면서도 좀 역사적인 것들이나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직접 전수받고 교육 받아야 되는지 좀 느껴지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받아서 혼자서 장비도 이렇게 손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수자를 응시할 수 있는 네. 이수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 승인을 해주죠. 현행법에서 천연기념물은 일체 보호라고 못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예의적으로 문화재이기 네. 때문에 그 매사장 전승자 이수자에게는 지금 현재 한해서 제한적으로 예, 천연기념물에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배워야 돼요. 이거. 이거는 네. 절끈이라고 하거든요. 네. 절끈은 매를 묶어놓거나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리 접각근에서 매는 거예요. 나일롱이 상용화되기 전에는 네. 3배 만드는 그 재료가 대마거든요. 네네. 대마, 껍질, 피를 그게 가장 자연 섬유적인 찔기돼요. 네네. 발수성이 좋고 해서 이 서민들은 나일롱이 나오기 전에는 이 대마 끈으로 다 했습니다. 세계적 다리가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 서민들이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은 뭐 세공 기술이 없잖아요. 네네네네. 속불의 이 끝부분은 꽉 차 있어요. 이게 빈 게 아니라 네. 이건 자동차 철판도 뚫어요. 오.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얇은 철판이나 촛불 앞부분을 갈아서 도대를 만듭니다. 이게 우리 서민들이 쓰는 전통 도대입니다. 와, 원래 막 손에다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아, 손에 끼려고 여기다가 딱 겨드랑이에다 이걸 꽤 X자로 아주 차선으로 네네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묶어요. 이렇게 딱 하면은 어떻게 손 놔두면 왜 안 놀러가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편하죠. 어쩌다 놓칠 염려도 없고 여기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요. 와, 그리고 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요거 새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혹시 뭐죠 이게? 아, 요거는 순 우리말로 멍텅구라고 해요. 멍텅구. 멍텅구리하죠? 우리가 보통 맞아요, 맞아요. 멍텅이 하듯이 가짜 샌데요. 네. 보통 나무에 올라가서 이 사냥감을 놓치고서는 분해가지고 그 미련 때문에 네. 하루 종일 안 내려와요. 네. 그럼 애탈거 아니에요. 빨리 해서 다음 사냥지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집에 가도 되는데. 그래서 해는 뒤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살아있는 닭을 한 마리 갖고 다니거나 산 것을 유인하면 훨씬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게 없을 때는 꽁초디나 이런 멍텅구를 해서 빙빙 돌리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아~ 가운데 구멍 뚫렸죠? 여기가 고기똥 이런 데잖아요. 고기. 귀한 본능을 일으키는 또는 자극을 해주는 그런 멍텅구. 네, 멍텅구. 소개할게요. 보물이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와, 이거 뭐예요? 버렁인데. 네네네네. 아, 얘 나이가 우리 저 정부로 시간 더 많아요. 40년이 됐습니다. 아, 40년의 역사가 손때가 많이 묻었죠. 우와, 진짜. 네. 40년. 기구 누더기가 됐지만은. 네. 나의 그. 역사와 추억이 담겼기 때문에 네. 이 매를 통해서 수십 마리가 거쳐갔습니다. 아, 좋지만은 저 한번 껴봐도 되나요? 예, 예, 예. 이걸 꺼내는 순간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되게 흐뭇해하시는 느낌. 와, 길이 너무 잘 들여져서 오, 좋네요. 이게 딱딱하긴 합니다, 확실히. 근데 여기 쪽이 딱 매의 다리를 잡기 딱 좋은. 이야. 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 응사님. 아, 이렇게 매 전통 사냥 도구나 이런 장비들을 좀 봤는데 여기 이제 보존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분들도 계시고 한데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교육의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초금을 이제 매를 바르게 받는 법.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매는 짧은 거리부터 펄쩍대서는 말을 띵밥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10m 이쪽 쪽을 띵밥이라 해서 날개짓 서너 번 해서 와서 찾지 않은 거. 초급은 띵밥, 날띵밥까지. 네. 완전히 습관 된 다음에 이제 주방. 네. 그 다음에 이제 초급에서는 매사냥 역사. 네. 매사냥 용어. 그 다음에 매 다리 젓갓근이 나거든. 이게 다리에 끈을. 네네네. 젓갓근 제작. 그다음에 장순줄 만드는 거. 아, 이거 초급도 굉장히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아, 그런데 이런 교육 과정이 있지만 혹시 나이 제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네네.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서. 네. 동의서가 첨부가 돼. 그래서 동의서하고 부모와 같이 와서 면담을 해서. 네네네.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성년 대학교 이상은 이제 면담을 통해서. 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진전성이 있느냐. 아. 단순히 호기심이나 객기로 하면 오래 못 가거든. 네. 그럴 바에야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지. 아, 면접을 통해서 보시는군요. 면담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있는지. 네. 그걸 봐서 3년 동안 무탈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자기소개서를 한 장 갖고 오라고 하지. 아, 들으셨죠 여러분. 아무나 와서 이렇게 막 면접 보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맹금류를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와, 저 친구 너무 귀여워요. 우와. 그래서, 네. 얘는 이제 표준 주로급의 조류 두함에는 매라고 돼 있어요. 그냥 매요? 네, 그냥 매. 네. 참냐고 이름 틀리죠. 그래서 그 우리 민간에서는 송골매라고. 송골. 아, 네. 얘는 이제 시키드에 의해서. 창협을 있는 데서는 실제 발효를 하고 넓은 바닷가나 공중에서 잡는 게 아니니까. 네. 공중에서 팍 쳐버린다는 거죠? 발로? 발로 작은 것 같은 그대로 잡고. 네. 큰 뭐 새 같은 경우는 발로 탁 귀사다기를 때려가지고 중심을 이렇게 딱 다운을 시켜요. 자세히 보면은 예, 콧구멍에 혹 같은 돌기가 있어요. 요거는 얘가 인위적으로 시험을 한 건데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먹이에 무거운 추를 달아가지고. 네. 아래로 떨어지는 그 속도를 쫓아가는 속도를 체크하니까 370km까지 체크가 됐다고 해요. 이 속도는 우주 왕복선이 착륙할 때 속도와 맞먹는다. 와, 370km의 속도를.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새고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새. 와, 진짜 멋있는. 와, 토종 맹금류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 아, 순치가 덜 됐대요. 와, 눈매가 그 굉장히 노랗고 굉장히 좀 매서운 눈을 가지고 있네요. 매섭다고 입에서는. 아, 매를 매에서 나온. 와, 너 진짜 매섭게 잘생겼다. 자, 지금 우리 응사님께서 도구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참매랑 그다음에 송골매도 소개시켜 주셨는데 여기서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직접 저도 제 팔에다가 올릴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 바로 2탄 사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응사님께서 30년 전에 직접 만드신 버러잉입니다. 이거 끼고 한번 해볼게요. 팔이 좀 벌려. 그 다음에 매 바르게 받는 법. 네. 그거 지가 알아서 올라가. 자, 가만히 있어. 어이! 좀 높게 떠. 어이! 어이! 신나네. 아, 안 되네. 하고 앞에 보고 어이! 어이! 손을 흔들어. 어이! 넌 안경밖에 흔들지 말고 하! 어이! 절도 있네. 어이! 와, 잘했다. 자, 여러분들
아, 우리 응사님이 너무 손쉽게 친절하게 이 노하우를 고대로 알려주시니까 와, 처음 하는 저도 배워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고맙다 최선아. 이제 시작합니다. 오, 저기 꽈. 오, 날라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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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와.